시켰습니다. 네, 여기 삼각대. 네, 삼각대로 해서 찍어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콘텐츠로 학교에 있을 때도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휴대폰 나왔을 때 그냥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송영호로 검색하시면 영상이 한 6,000개. 근데 이게 저희 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슬슬 다시 보니까 거기에 그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신 거,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할 때는요, 영상을 틀어놓은 것이 뭐 실제 강의하는 거랑 똑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 에너지도 좀 줄이실 수 있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선생님들 좀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한 20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초등에서 이제 그 지금 초등 선생님들이 더 많으시고 중등에서 이렇게. 저는 이 연수 제안을 받고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저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서 혹시 자율연수 휴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자율연수 휴직이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선생님들의 경험을 많이 본 거예요. 본인이 아픈데 질병 휴직을 썼어 이미. 그러니까 나중에 뭐 간병 휴직 쓰고 애들 해도 쓰는데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 막바지에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돈 안 줘도 되니까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자율연수 휴직이 도입됐으니까 그때 이제 교육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 민선 교육감님들은 굉장히 귀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제 입법 발의한 지 딱 1년 만에 돼버렸어요. 그건 총알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육감님들이 많이 애써 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중등에서는 아마 중등 선생님들은 수능 감독대 의자. 그것도 제가 4년 전부터, 이게 만약에 수능 감독 그 과로에 누군가 감독이 쓰러질 거라, 그럼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피해를 입지 않냐,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수능 의자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4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지 못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이거를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대체 교사 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bstitute Teacher Pool. 그래서 우리가 그 연가 선생님들 연가 좀 자유롭게 쓰셨나요? 현직에 있으실 때 못 써. 그러니까 이게 G7이면 뭐하고 G20이면 뭐예요? 실질적인 보장이 전혀 안 돼. 우리 집사람 보건휴가 내가 그제 여보 당신 평생 보건휴가 몇 번 썼어? 한 번. 두 번이나 썼나 이런 거야. 그럼 그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아무 실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때 몸 아플 때 쉴 수만 있어도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소진이 되진 않았을 거다. 근데 그래서 아니 그 대체교사 풀제를 몇 년 전부터 노래를 한 거예요. 교육감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될 만한 때 그냥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종시가 그걸 좀 선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세종시는 워낙 젊은 교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좀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일, 특히 도농 이렇게 시골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지역, 이런 데가 좀 절실하다. 왜냐면 우픈 얘기 하나, 제가 평생 들은 얘기 중에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얘기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얘기 하나가 뭐냐면,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머리가 혹시 안 잘리나요? 머리가 조금 괜찮아요. 좋아요.
아, 예, 중요해. 전국으로 내보낼 거예요. 저기 선생님들은 찍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어느 선생님 단톡방을 또는 선생님들 단톡방 있으시면 저를 초대해 주시거나 같이 새로 저하고 같이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 게 계속 그런 정보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2010년부터 단톡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제 생활지도가 학교폭력법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업무 부담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생활지도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단톡방이 약 300개 정도예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보를 계속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그 방장님이 누구세요? 초등 단톡방. 아, 방장님. 여기 선생님들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저를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쭉 해서 저하고 같이 새로 방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방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중등의 방장은 누구세요?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좀 방을 하나 열어서 저를 초대해 주시면 예, 그 제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3만 명이 있는 300개의 단톡방에서 정보가 계속 올라와요. 그 중에 이제 예, 아 이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청주에 드디어 대체교사 풀제가 운영됐다. 이건 제가 방방곡곡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들이 이분들이 오픈이 돼가지고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면 툭툭 받아주셔. 그 다음부터는 팸으로 스팸을 보냅니다. 그냥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웃긴 얘기. 제가 이제 대체교사 풀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4주를 교사 연수를 보내줬어요. 그 집에 저도 이제 어느 민박을 하게 됐는데 그 민박이 아니라 그 교사들이 이제 호스트가 돼서 갔는데 그 양반 수업도 관찰하고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이 방학 때 돈을 안 받죠. 근데 투잡, 쓰리잡이 됐다. 얼마든지 후리하게 직업을 별도의 직업을 하고 있다. 그 친구는 그 당시 한참 랜 공사, 인터넷 공사 그거를 학교에서 가서 손가락 낮에는 교사, 밤에는 공사하는 그렇게 그 하루는 그 애가 어린애가 그 귀 고막이 이상이 생겨서 고막 적출 수술을 받아요. 근데 아빠가 이제 남겨서가 그다 연가를 내야 돼. 근데 이럴 때 중등 사회 교사거든요. 그러면 하루짜리 연가 가능해?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죠. 근데 그냥 그 전날 오후 밥 먹고 나서 수업 관찰하는데 한 분이 오셨어. 그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저분 누구세요? 교육청에 소속된 대체교사 풀제 그 분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전날 오후에 와서 수업을 관찰한다. 아이들의 행동도 관찰.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파일 속에 다 학습지가 다 있어. 내일 교시는 거, 이제 교시는 거, 3교시는 거, 4교시는 거. 그걸 딱 여기가 가게. 그런 멋진 제도를 보고 왔는데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때 어느 여선생님이 사실 얼마 전에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시골 지역이라 대체교사를 못 구한 거예요. 같이 수업을 다 땡겨서 했더니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누워있다 왔더니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더 골절이에요. 재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결혼이 너무 힘들었어.
그게 우리나라 교권은 무슨 이런 거부터 좀 해줘라. 또 하나의 제가 이 강의에 이 강의 초대를 받으면서 기뻤던 거는 제가 한 달 전에 코로나 피크 때 일요일 밤에 이제 밤에 집에서 잠을 자려고 뒤척이다가 갑자기 벨이 울려. 일요일 밤 11시 같으면 제가 평상시 안 받거든요.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그걸 안 받죠. 근데 이상하게 받고 싶은 거야. 받았어요. 형, 형, 나 암흑이에요. 어, 그래? 나 요즘 저기 어디 교감으로 와 있어. 어, 그러냐? 근데 왜? 시간 강사 좀 와줘. 코로나 걸리기 아까워. 영어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야, 그 대목에서 거부를 못 하겠네. 오죽 답답하면 이 친구가 그 밤에 나한테까지 전화했을까. 그래서 이건 신의 소명이다. 간다고 했네. 그래서 일주일에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퇴임하고 나서 널브러져 살다가 오전에만 제가 친외어머니 돌보고 오후는 그냥 요양보호사님 오시면 그냥 바로 나가요. 같이 있는 것도 좀 그래요. 요양보호사님 교수님 바로 산에 가서 대낮부터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할랄레 하다가 느닷없이 긴장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 벌써 놓은 지가 3년이 됐는데 수업이 되니까. 네. 그런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만나 뵙는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선생님들 하루짜리도 나가시죠? 네, 거의 하루 다 해서 하루 5일. 그 중에 어디든 가면 꼭 끼어드는 놈 있죠? 어느 학교를 가도 있죠. 관심 받고 싶은 놈.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따지는 애들 나. 아줌마 우리 선생님 아니잖아요. 이거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건데. 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마을 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엔 혁신교육집으로 하셔서 학교가 못하는 그 부분에 마을 선생님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학교 나갔다가 지금 여기 지금 베테랑들이셔 보니까 이미 단맛은 다 보셔가지고 베테랑들 이분들은 그냥 모르고 왔잖아요. 갔다가 요즘 애들 하는 걸 보고 와야 기가 불러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내가 왜 이지 어떻게.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저는 문제 행동이란 말을 하지 않고 낯선 행동이다. 왜? 문제 행동이라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이 내포가 되는데, 네, 알고 보니 여기 지금 특히 이제 5학년, 6학년 되신 선생님들 애들 중에 나를 교사인 나를 작심하고 괴롭히는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애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돌아볼 때 그때는 막 진거 진저리가 나. 저 새끼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태어난 건가.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아이가 나를 정확히 정조 중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했던 애가 평생 몇 명이나 되었나.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했던 애가 있었다. 어떠신가요? 네, 뒤에 앉으신 분들 보셔야 돼요. 지금 현영우가 저놈은 나를 괴롭히려 학교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함에는 있다 없다. 그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럴 뿐인 거지. 그래서
아, 우리가 큰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런 취지로 낯선 행동에, 근데 이걸 왜 연구하게 되냐면, 이 얼굴로 생활지도 부장을 했어.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카리스마 있으면 카리스마로 가지. 내가 뜯어봐도 없어, 내가 뜯어. 어? 근데 이걸 어디서 먹어? 그런데도 훈육은 필요하잖아요. 훈육 없이 수업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랄까? 제가 영어학과예요. 그러면 저는 바로 원서를 검색해서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해가지고 미스 비헤이비어, 문제 행동, 그걸 가지고 책을 사다가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앞으로 우리 자식도 아직 그 당시에는 뭐 아직 애들 대학도 안 갔는데 더 해야지. 그래서 공부하다가 하다가 아 이런 거구나. 혹시 세나게라는 프로 아세요? 네. 세상에 나쁜 게는 네.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저 그 프로 되게 좋아해요. 세나게.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저는 세나에 세상에 나쁜 애는 없다. 누구 하기 나름이다. 보호자 하기 나름이다. 거기서 다 많이 배우는데요. 어쩌면 그게 똑같니? 아이의 훈, 개의 훈련. 우선 뭘 알아야 돼요? 제가 저런 행동을 하는 목표를 알고 있죠. 강영욱 씨가 잘하는 건 이 아이의 행동의 목적을 바로 캐치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같이 더불어서 아이들의 그런 낯선 행동을 하는 목적 살펴보고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들 명함 제가 드렸는데 명함 받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슬래시하고 일부 이렇게 표시하세요. 119 표시하시면 제가 이 아이들의 유형별 낯선 행동을 거기 쭉 정리를 119. 근데 왜 119일까요? 체벌을 없애고 나서 학교에 뭐가 났어? 학교에 불이 났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119가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제가 쭉 연구한 거. 교사의 지시를 못 알아서 처음 안 보이면 못 알아듣는 경우 수업 중 잠자는 아이는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한 35년 동안 연구한 사례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시다 보면은 지쳐요. 아 체크하시면서 아 오늘은 몇 번.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의 행동들이거든요. 수업 중 다른 아이를 괴롭힐 때 심지어는 뭐 수업을 또 선택적 한목중이에요. 지네들끼리 있을 땐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아이들 대하는 방법 노하우들을 주고 교사에게 대들고 그 교사에게 대들고 욕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죠. 언론 보도도 된 거고. 그거 그거는 이제 제 사회 동생 삼은 친구가 이제 김현수 원장이에요. 그 교사 상처의 저자.
네. 그 양반이 저보다 한 5년 아래라서 총리하고 하는데, 하루는 저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막걸리 한잔 하는데, 친구가 그래요. 형님, 강의 나가시면 꼭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요즘 선생님들이 자꾸 애들한테 뭐 멱살 잡히고 애한테 머리 맞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거요.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집에서 아빠랑 막 아빠한테 꾸지람 잔뜩 듣고 그냥 기분 뿜뿜 해가지고 학교 왔어.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남자분인데 누구랑 똑같은 얘기를 해 갑자기? 아빠. 그걸 애들은 뭐라냐면 빡친다 그래. 눈이 확 뒤집히는 거야. 그리고 또 엄마랑 싸우고 막 그도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교로 나왔어. 아직도 분이 가라앉질 않았어. 근데 담탱이 잔소리를 누구랑 똑같이 해? 엄마랑 똑같이. 그 순간에 애들이 핫 버튼이 탁 눌리는 거야. 눈이 확 뒤집어져. 그거예요. 이 말 좀 꼭 전해주세요. 주의할 거. 아빠 엄마처럼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순간 착각. 겹쳐 보이는 거. 이때 괴력을 하기 때문에 당하더라고요. 글쎄 저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사례가 네. 방송에서 네. 이슈화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네. 현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갖고는 중등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초등은 거의 저기 뭐 그런 애들 또 있긴 있어요. 6학년 애는요. 네. 하지만 거의 없는 편이에요. 네. 이게 너무 이 방송 언론에서의 문제점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극단적인 경우 네. 이렇게 그걸 너무 이슈화를 해버리니까 네. 모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네. 네.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하고 근데 어느 한순간 그런 것을 예방하자 이런 차원으로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진도를 따라올게요. 책은 부모상담 119 여기 최근에 나온 책이고 저 중에 이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가 저에게 막걸리 값이 도입되어 준 책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책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좁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갖다. 근데 이 제가 다시 최근에 다시 그 책을 그 훌륭한 교장을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두 챕터만 달랐어요. 훌륭한 교장은 뭐가 달랐냐면 훌륭한 교사를 채용하라 그리고 훌륭한 교사를 교육하라 그 두 가지만 달랐는데 이분이 책을 워낙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가다 이런. 저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오면서 그 제 욕심은 강사 양성이 목표예요. 제가 이렇게 수공업적으로 다니는 것보다 여기 앉아 계신 선배님들 이렇게 저 선배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선배님들이 이거를 강의해 주셔라. 요 한 장의 도표를 가지고 전국 그 강의를 2시간 하실 수가 있어요. 도표. 요거 제가 저작권 후리로 파워포인트 드릴 테니까 잘 선생님 버전 이거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이 경험 이거 다 해서 강사로 사실 청주 여기 오는데 6시 반에 밥 먹고 그리고 온 게 이거예요. 10시에 도착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긴 서 청주 시내잖아. 청주 외곽 뭐 어디서 강의 오면 못 가요. 선생님들이 좀 해주시면
강의 영상도 찍으니까 나중에 하셔서 강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 이 첫 글자만 같이 읽어보시죠. 끼떴다, 방장땡. 시작! 끼떴다, 방장땡. 대표적인.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덜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 잠자는 게 왜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 가요. 아예 무관심. 무관심. 이거는 이제 린다 엘버트라는 분이 책에 그 라이커스 책에도 소개가 돼 있지만 제가 초성 퀴즈를 드릴게요. 요거는 낯선 행동 솔루션,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솔루션 책이에요. 번역한 책이고 요걸 선물로 드릴게요. 자, 잠자거나 땡땡이 치는 것이 수업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왜냐? 얘네들은 적어도 얘네들이 하는 지읒이 옷을 하지 않는다. 뭘까요? 네, 정답입니다. 누가 맞추시는지? 네. 박수 주세요. 네. 린다 엘버트가 낯선 행동을 좀 분류하면서 학교에 나와서 끊임없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의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이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미국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읽는 훈육 도서예요. 거기 그런 얘기를 아, 우리 지금 우리 시대 교사의 역할 무엇인가. 그리고 요거는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꾸 선생님 말에 끼어들어. 뭐 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면 애들이 툴툴거려. 안 해요. 싫어요. 센 척합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못 받았어. 그러면 애들이 그 뒤에 드디어 뭐 한다? 수업을 공격해. 못하게. 쟨 나하고 왼수가 좋나? 왜죠? 그런데 기막히죠. 드라이커스가 여기에도 실패하면 애들이 뭐 한다? 현실로부터 도피한 거예요. 대단한. 요거는 드라이커스가 1930년대에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1930년대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도 애들은 이랬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애들이 자꾸 말에 끼어들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끼어드는 애들이 한 반에 두세 명 또 있어. 한 번은 저희 반 아니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 얘 입을 다물게 해야 돼. 입을 다물게 하는 몇 가지 방법 선생님들 사례 예를 들을게요. 저는 수첩을 이 스프링 수첩을 이렇게 사다가 예를 줬어. 아무개야 넌 질문이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냥 한번 하고 그냥 잊어버리기엔 너무 훌륭하니까 꼭 수첩에다 적어. 수첩에다 적고 우리 너와 수업 시간에 나는 어떤 질 Q&A 이렇게 그렇게 자료집을 만들자 그랬어요. 진지하게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하네? 왜 안 했을까요? 쓰기 싫다기보다? 인정받았어. 아, 그거보다? 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네요. 아. 선생님한테 관심 받았어요. 관심을? 받았어. 정확하게 쓰다가 질문을 잊어버려. 그게 이름하여 ADHD. 아, ADHD. 특징이 그 얘네들은 본인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입 밖에 나와 있다. 이게 그 아이들. 그래서 애들이 친구들은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쟁이다. 해놓고 잊어버려. 그래서 수첩 작전도 괜찮다. 선생님들은 어떤 사례 있으세요? 관심 받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들이대는데. 아, 뭐라고, 지금 뭐라 말씀하셨어요? 어,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 책에 한 챕터가 Ability to Ignore. 못 본 척 하는 능력. 못 본 척 하는 솜씨. 이게 교사 리더십의 첫 번째. 그러니까, 그냥 대충 못 들은 척 한다. 맞췄어요. 예. 네. 네. 뭐, 아, 이 정도시는 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애들이 결국 이렇게 끼어드는 것의 목표가 어디 있다? 관심 받는 거. 관심 받고 싶은데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걸까요?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 친구. 이걸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에게 관심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포인트. 어떻게 주십니까? 제가 흔히 써먹는 방법은 컴퓨터 앞에 노트북 교재를 맡기는 거예요. 이걸 거의 100% 적중률이. 이 아이가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노트북 앞에서 컴퓨터로 움직여. 그러면 거기서 애들 관심 다 받아요. 한 시간 내내. 어차피 걔는 자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하네요. 아니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공부가 돼. 왜냐? ADHD 애들이 대체로 우울증과 게임 중독을 다 갖고 있어요. 복합 비타민. 애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면 자, 근데 여기 나왔는데 지독한 ADHD 애들은 나와서 떠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이럴 때 어디 갔니?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이런 비싸잖아. 제일 좋은 게 보리건빵. 마트에 가시면 보리건빵 세 개를 테이프로 이렇게 둘러서 하나 그 세 통 세 개 얼마? 1,000원이죠. 어마어마하게 싸죠? 어떤 애가 그랬대요. 선생님 이거 우리 집 개 사료보다 더 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치열 교정하는 애에게는 다 먹습니다. 이게 장점. 입안에 들어가면 삼키는 데까지 1분 걸려. 그래서 1분 동안 말을 못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한리. 이런 건 굳이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DHD 애들은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 씹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증 해소할 수 있고 움직임. 어떤 움직임이든 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 저학년에서 그 움직이는 애들, 못 앉아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수업에 심각하게 방해가 안 된다면 허용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수업에. 그냥 불쑥 일어나서 참으라고 가서 가져와. 그런 행동들이 ADHD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리건빵을 주는 이유는 그걸 씹는 동안 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다. 네. 근데 떠드는 거하고 방향, 수업 방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건 질문이 별로 성립이 안 되는 게 교사는 본능적으로 알아. 여러분들은 그냥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놈 기분 나빠. 그래서 교사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떠드는 것에 떠들어도 그걸 방해할 때는 선생님이 아, 기분 나빠. 그건 짹짹이. 참새. 근데 그 초등 선생님들은 본능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중등 선생님들에게 제가 모든 활동을 해요. 이제 코로나 풀리고 이제 모든 활동을 하는데 어느 반에 가서 뭘 시키든 열심히 하는 모듬이 있고 땡땡 치는 모듬이 있어요. 어느 모듬에 먼저 가시면 됩니다. 땡땡이. 왜? 관심을 더 주기 위해서. 이게 도미노가 못하는 애들을 두드려 가면 끝까지 그런 거고 칭찬 도미노 잘하는 애들 보면 딱 가면 벌써 감이 오잖아요. 저 새끼들 모여 앉았어. 우리끼리 얘기해요. 또 무슨 반가워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그놈들끼리 모여 앉는다. 그 피가 뜨거운 애들은 뜨거운 애들끼리 모여 앉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유유상종. 예, 유유상종. 그럴 때. 그때 철저하게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 그래서, 아, 특징을 딱 집어서, 아우, 글씨가 어떻게 이렇게 이뻐. 그리고 얘네들 안 읽고 있어. 얘네들 가지 마. 그냥 집에 지나쳐. 됐어. 어우, 이름도 예뻐라. 애들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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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쟤네들 비켜가, 일부러. 그 교사가 얘네들 안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ability to ignore.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능력이다. 못 본 척 하시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뭐야, 애들 뭐하고, 응?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칭찬 들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애들 기운을 타기 시작합니다. 맡기지 마시고. 근데 기분이 우울할 때 교사가 기분이 우울하면 싸우고 싶거든. 걔네들한테 자꾸 다 싸우고 싶어서. 그럴 땐 좀 쉬셔야 돼. 네?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아, 네. 그 걔네들은 다른 애들이 정상적으로 하도록 일단 출범 시키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밀착해서 책까지 넘겨줘야죠. 걔네들이 몇 쪽 하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끼떴다 방장장 시작 끼떴다 방장장. 근데 두 시간 동안 이런 행동들을 다 열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얘네들 근데 왜 그러나 그거를 제가 송세배 아름다운 정렬하면서 명쾌하면서 낸 책이 송세배 아름다운 수업이라는 책인데 그 책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알고 보면 얘네들이 그 마음 속에 이게 있어. 이응이 응이 있어. 뭘까요? 예, 제가 저는 평생에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려는 애를 딱 하나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 때. 걔는 수업을 저격했어요. 선생님이 말 실수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수업을 저격해서 수업을 못하게끔 만들어. 제가 참 지독하게 이 녀석이 이 수업을 저격해서 한 10월 달쯤에 선생님들이 다 손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우리가 무슨 의사도 아닌 거. 그래서 그때 제가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저
저는 나쁜 일 가지고 면담 안 합니다, 사실은. 긍정적, 이 책, 학부모 상담 119 이 책 있지만, 이 책의 90%의 내용은 뭐냐면, 욕만 큰일이라도 변하면 빨리 칭찬하라.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있어. 어떤 애, 전 제 인생의 가장 건진 애가 뭐냐면, 3월부터 5월까지 잠을 자요. 그러다가, 4월이 되면 주무시다 허리 아프잖아. 허리 아프서 다 가셔. 그 땡땡이 분들은 전화를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얘는 꼭 받아. 어디냐? 중학교 뒤인데. 뭐 하니라고 묻지 않고, 안전 확인됐으니까 됐다. 안전은 담임의 책임입니다. 부모님한테 연락드려요. 근데 그 아이가 5월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이 아이와 볼펜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중등에서 39명 중에 39등은 장애 학생을 제치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볼펜을 들고 자. 나도 모르게 웃었어. 얘들아, 아무래도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에도 완전 뒤집어졌어요. 저 새끼가 왜 볼펜을 들고 자. 저 비상한. 근데 하도 시끄럽게 애들이 막 두드리니까 깼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기가 됐어요. 볼펜 들고 잔다.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참여하고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애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잠 안 잔 게 무슨 벼슬이야? 이 아이에겐 벼슬이다. 걔가 똥 누는 거 뵀을 때 똥을 자리에 누며 와서 주인한테 와서 이렇게 그런다면서요. 와, 똥 누는 것도 벼슬이다. 이 아이가. 인생이 대역전, 역전 드라마예요. 이 책은 뭐 그 얘기로 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전화했더니 엄마가 받으셔. 엄마가 받으셔. 그것도 말도 참, 제가 참 세련되게 했어요. 아무데가 요즘 좀 어려워, 힘들어 보여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이가 요즘 힘들어 보여요. 우아하죠? 네, 힘들어 보입니다. 그걸, 애 때문에 제가 수업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요. 그럼 선생님은 네모랗게 떠요? 자꾸 시비 걸면 안 돼.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네, 선생님, 아빠하고 상담하세요. 찬바람이 쉬이 돌아. 겁나. 네, 아, 네. 아빠하고 상담하는데, 아빠가 그 아이의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고2였고요. 얘가 중3, 중2까지 8번의 시험을 전교 1등 했는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 했다. 그때 전교 2등 했더니 애 엄마가 애를 나무랬다. 전교 2등 했다고. 그때 기말고사에 얘가 백지를 내버렸다. 그러더니 2학기에 이 애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있다. 그 일 이후로 엄마는 애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해준다. 아이고야. 갔다 와서 제가 할 일이 없어. 일단 그 아빠하고 면담한 내용을 쫙 정리했더니 A4 두 장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파일로 해서 모든 우리 반 들어오는 교사, 교과 담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이렇습니다. 그때 막, 저거 알려 스팸맨이에요. 저는 소통에 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상시 그래서 그냥 아무 답장이 안 왔어요. 그날은 막, 남자 선생님들은 답장 안 오고, 여자 선생님들은 다 답장이 왔어요. 눈물의 편지. 아, 아이가 그거.
그리고서 교실에 평화가 왔죠. 왜? 쟤하고 선생님들이 싸우겠어요? 불쌍하겠는데. 바로 이 아이가 수업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아이의 이응이 응이다. 뭐다? 우울이더라. 우울. 결국 슬퍼. 결국 35년을 다 되돌아보고 헤뒤집어 봐도 이 아이들의 이 낯선 행동은 결국 선생님 저 뭐예요? 우울해요? 슬퍼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라나? 그 슬픔을 못 이겨서 그 토해내는 과정이다. 오늘 1교시는 낯선 행동에서 낯선 행동의 양상과 목적 말씀드렸고 결국 그 핵심에 뭐가 있다? 우울과 슬픔이 있더라는 정말 평생을 되돌아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우울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도 있겠다. 백신도 있겠다. 그런데 이 백신은 99.9%의 확률을 가진 백신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계속. 수고하셨습니다.